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캐프리 잡기입니다. 캐프리를 방금 잡고 영상을 하나를 올렸는데 조금 아이템이 뉴비템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잡는 세팅 방법과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고수분들이 잡는 방법, 뭐 10초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12초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캐프리를 잡아서 아이템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뉴비분들은 또 템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꼭 캐프리 잡으셔가지고 독충 반지 거의 필수템이죠. 그리고 캐프리 헤드 서리의 영지가 왔을 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독충갑주까지 여러분들 꼭 아이템 얻으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겠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지옥마룡 예복하고 지옥마룡 부츠 그리고 지옥마룡 목걸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지는 피해 복수 반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옥마룡 셋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리티컬을 조금 많이 터트려주기 위해서 그 피해 복수 반지를 넣어놨었는데 일단 해보고 안 되게 되면은 이걸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잡은 저희 길드원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검증이 확실히 됐으니까 요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천둥의 일격 그리고 번개 주먹 그리고 기사의 맹세입니다. 기사의 맹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0스택이 공격력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패틀은 여러분들 크리티컬이 터져야 데미지가 2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이 들어가줘야 이제 캐플이 바로 밑에 뭐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 그 방어막들이 있는데 이 방어막들을 3개를 없애야지만이 캐프리를 그냥 딜로 넣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크리티컬 많이 터줘야 되고 그리고 공격력 증가 이렇게 해서 한번 캐프리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프리를 잡을 때 어제 한번 죽어가지고 템을 좋은 것들을 싹 한번 날렸었는데 또 한번 잡으면서 참교육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들은 옆에 있으면 걸그적거릴 수도 있으니까 잡아주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입장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황금 갑각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빙으로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을 모아서 아이고 한 명이 좀 나타났네요. 저희 길드원인데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잘딱하겠죠? 어그로가 끌려버리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깨주려면은 기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를 모아가지고 한방 이렇게 쭉 날려주면 되는데 히트박스가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날려주게 되면 여기가 하나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F, 요거 F를 씀으로써 어그로를 좀 끌어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먼저 아까 전에 첫 번째 쓰기 전에 F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저희 쫄랭이가 이거를 하거든요. 계속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쪽 저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게 아니고 저 쫄랭이한테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딜이 저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쪽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아픈 브레스를 이렇게 쏴요. 아픈 브레스를 쏘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가서 천둥화살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의 방어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반 딜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일반 딜로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렇게 또 떴죠? 또뜬 거를 또 기를 모아가지고 기를 모아서 이렇게 뽕안 터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2000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2000이 안 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브레스 나오게 되면은 얘만 지금 공격을 하죠. 저를 지금 타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술사가 추천입니다. 얘가 데미지를 다 맞아주는 겁니다. 예, 다 지금 쳐맞고 있죠. 예, 쳐맞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땅땅땅땅땅 때려주고 이렇게 끼면은 뉴비분들도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안전하게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벨이 지금 한 130 정도 되는데 레벨은 최대한 뭐 100에 맞춰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좀 115 뭐 120 뭐 이렇게 조금 레벨 높게 해서 좀 들어오십시오. 예. 그래야지 이제 체력도 좀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찼죠? 찼으면은 또 이걸로 바꿔줘서 빵. 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가득 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로 다 기를 모아서 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출력이 세져서 저 이 보호막이 깨진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폭탄들 있잖아요. 요 폭탄들이 브레스를 쏠 때 같이 터지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따라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얘가 가서 때려줘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게 같이 따라 나왔네요. 네, 같이 따라 나왔고 지금 누가 몇 대를 좀 때려주고 갔는데 어차피 이미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은 개똥망이네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캐프리 한번 지옥마룡 셋으로 잡아봤고요. 뉴비분들도 이 F 써가지고 이놈이 악마의 강림입니다. 예, 얘가 많이 도와주니까는 꼭 잡으셔서 여러 아이템들 꼭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레바 뭐야?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혹시 왕 스킵한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영상도 꼭 다 보고 가 레바.